독소로 비롯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군요. 네, 이 맞아요. 염증이 그러면은 해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? 오, 네, 맞습니다. 네, 염증을 사람들이 무조건 또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 몸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과정을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염증은 이제 불꽃염 증세증,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. 이 단어로 보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, 우리 몸이 외부 물질로부터 늘 보호를 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그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. 이걸 막아내는 과정 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막 싸워야 되잖아요.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나고 또 국가 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상황은 뭐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듯이 염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일단 발열, 열이 나고 동통, 통증이 생기고 발적, 붓습니다. 그리고 신체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 과정이 바로 염증인데요. 염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만성 염증이 문제인 거고, 또 다른 문제는 겉에 상처가 나서 이게 복구가 되는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만, 우리 몸 속에서, 뭐 혈관 속에서, 또는 세포 조직 속에서 이게 염증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염증을 이제 타임지에서는 더 시크릿 킬러,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. 미세 염증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암이 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미세 염증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염증을 줄여야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염증은 생명에 꼭 필요한 반응이면서도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?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염증성 단백질인 뭐 C 단백이라는 것을 그 CRP라는 단백질을 이제 보통 혈관 그 병에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. 혈액 검사로 하는 네, 건가요?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또 일부러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알기 위해서 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. 좀 병이 있을 때 가다 보니까 또이 단백질 수치가 또 항상 높다고 해서 염증이 많고 낮다고 해서 염증이 없고 라고 이렇게까지 또 상관관계가 꼭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이다라는 것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곤합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집에서 도둑이 들어오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잖아요. 불안정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상태라고 볼 그렇죠. 수 있죠. 그것처럼 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쉽게 감기 걸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. 감기에 걸리면 또 역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막 염증을 일으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. 근데 감기에 걸린 아이는 키가 잘안 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키가 잘안 자랍니다. 감기에 안 걸린 몸을 계속 만들어야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야 이제 아이들 키도 잘 크고 여러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, 뭐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염증이 많다라는 상태는 일단 몸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음식도 바꿨는데 살이 잘 빠져야 맞잖아요. 염증이 있는 몸은 일단 우리 몸은 지방대사를 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염증을 해결한 다음에 뭐 지방도 대사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두 번째로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몸은 전체적으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. 이두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또 구내염 같은 거 있잖아요. 입속에서 이렇게 구멍 뚫리고 이런 증상들. 구내염 같은 것도 잘 생기는
상태라면 염증이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. 뭐 상처가 나도 쉽게 잘 나는 복구가 안 된다. 이런 것도 몸에 이제 복구 능력,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한 것도 몸에 어딘가에도 염증이 많은 몸은 또 이런 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염증이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지면은 온갖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, 이게? 그렇죠. 네. 염증이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. 네. 이거는 이제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네.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. 네. 어떤 관계인가요? 건강과 운동. 사실 뭐 운동은 너무나 좋은 거죠.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운동 이상으로 영양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.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영양보다는 아 요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. 아, 요즘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해. 맞아요.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네. 해요.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기도 하고 운동을 네. 안 해서 피곤한 것도 물론 맞습니다. 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 얘기도 수없이 많죠. 운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맞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. 제가 좀 약간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기를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, 이 자라나는 과정은 세포 분열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. 네. 이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공급되는 영양으로 아이가 자라나죠. 그래서 이 단 이 두 개의 세포가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의 생명체로 개체로 변화되는 이 과정은 엄청난 영양을 잘 흡수한 결과잖아요. 엄마 뱃속에서 뭐 운동을 하진 않죠. 그만큼 이 영양이 우리 몸의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만 우리 건강한 성인들도 세포 분열을 늘 하고 있거든요.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영양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영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양 공급을 한 후에 이제 근육도 혈액순환도 림프순환도 왕성하게 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죠. 네. 그래서 운동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영양보다 운동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안에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는 건강하면 바로 운동보다는 일단 영양을 먼저 채우면서 네, 운동하자 네.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런 거네요. 이제 우리 등산 건강 때문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네. 약간 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뭐 이제 몸에 나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먹고 네. 이런 것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. 이 말씀이신 거죠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물론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. 열심히 이제 산을 탔기 힘드니까, 때문에 예. 아, 내 몸은 이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네. 또 근육도 단련이 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, 좀 먹어도 되지라고 정말 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면 저는 네. 이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면 한 번쯤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예, 뭐 가공식품을 또 너무 자유자재로 먹기보다는 몸에 좀 영향이 되는 또 해독이 되는 음식들 또 독을 독소를 멀리하는 습관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항상 완벽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워요.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그 이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을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또 드세요라고 또 약간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. 정신적인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게 즐기시는 것도 네. 필요할 수 있겠죠. 네. 권장하진 않는다 정도? 네. 그렇죠. 네.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에 또 독을 넣어준다라면 네. 몸에서 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염증 반응 일어나겠죠. 네. 그렇습니다.